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0,000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바로 내일이죠? 네, 예, 내일입니다. 1월 한 달의 주말을 가장 좀 유용하게 그렇습니다.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네.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백브리핑 부동산 세미나 바로 내일 네. 오후 1시부터 한 네. 4, 5시간 쭉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요. 어차피 올해도 상관없죠? 일정이 없으니까 그럼요. 계속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예. 더 뭐 길게 할 수도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질문을 또 올려주시면 아, 답변을 그렇습니다. 또 받을 수 있는 시간도 계속해서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이나 또 영상 하단에 URL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박종훈 팀장 만나봅니다. 박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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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또 시장이 흔들릴 때는 이런 것들 좀 봐줘야 합니다. 뭐 IB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그럼에도 계속해서 좋게 보는지 그리고 네. 지금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네. 낙폭과대된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네. 좀 봐야겠죠. 근데 우리 박종훈 팀장이 또 이제 젊은 분이고 네. 센스가 있으니까 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한 2년째 기억하고 있는 아마존 안 가져오지 않았을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큰 종목. 예, 그렇죠. 그럼 뭐 얘기해봤자 재미도 없고. 그런 관심 거, 없는 거. 그런 예. 거 가지고 오면 좀 이따 혼날 예,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으니까 네.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자, 바로 혼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IB들의 네. 네, 투자 의견 업데이트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나오면서 네. 네, 많은 이제 IB들이 이제 지금 많은 이제 투자 의견이 막 봇물처럼 막 쏟아져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아,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아,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 IB들이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주가상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쵸. 그 숨겨져 있는 실적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네. 얘기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네,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2022년 세 종목을 탑픽으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네. 자, 우수한 이제 유동성 현금 흐름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존, 그다음에 알파벳, 메타 플랫폼 이렇게 예. 빅테크 위주로 이렇게 세 개 종목을 탑픽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네. 자, 그다음에 모건스탠리에서는요. 세 종목을 또 탑픽을 했는데 자, 결제 시스템의 어떤 혁신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은 좀 기다려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다음에 페이팔 자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2년 탑픽을 한 종목을 선정을 했어요. 너무 한 종목이네요. 네, 딱 한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자 이제 다들 아시는 자 애저 클라우드가 있고요. 자 365 오피스. 자 이번에 이제 블리자드를 또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하면서 엑스박스 게임 패스 매출로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또 이제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두 개를 더 보실 텐데요. 자,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에는 AMD 같은 경우에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좀 하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투자 의견을 업데이트하는 거기 네네. 때문에 예, 이제 하향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좀 보시면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이해가 좀 더 쉽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2022년에 PC 시장의 둔화를 좀 예상을 한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AMD 같은 경우 작년에 자일링스라는 이 팹리스 업체죠. 네, 반도체 설계를 전문 이제 맡아서 이제 하는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자, 인수로 인해서 매출과 성장의 역풍을 좀 맞을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다음에 높은 PER, 그다음에 고성장 기술주들의 조정을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또 AMD가 반도체 섹터의 또 선두주자일 수도 있고 아주 그렇죠. 핵심적인 예,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또 어떤가 해서 네.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제 또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일단 좀 안타까웠는데 사실 AMD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네. 그런 거에 따른 약간 부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럴 때 이런 안 좋은 리포트를 조금 좀 뒤로 미루거나 말을 안 하면 좋은데 꼭 이런 날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할 일은 해야죠. 할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모건스탠리에서는? 네, 모건스탠리는 이제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계속 유지하겠다. 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수익 안정성, 그 다음에 다가오는 신제품 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분야의 시장의 확장 등이 오히려 금리 인상의 환경에 더욱 방어적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애플을 지속적으로 비중 확대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이런 건 또 반영이 안 돼요.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네. 아까 안 좋은 건 반영되고 애플도 빠졌죠. 네, 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연초에 시장이 뭐 1월 효과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고 네. 계속해서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낙폭이 과대된 저평가 종목을 오늘 선정해 왔는데 이건 누가 뽑은 겁니까? 이거는 저희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 그렇죠. 모닝스타와 베론즈에서 네. 예, 뽑았습니다. 사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제 2022년 시작되면서 원래 나왔던 기사였어요. 네, 기사였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조정이 좀 주어지고 있고 또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 두 이제 매체에서 얘기했던 저평가주 이제 제가 네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겹치는 종목도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핀터레스트입니다. 네. 자, 지금 뭐 밑에 보시게 되면 주가만 보셔도 최근에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는지 좀 보이실 텐데 사실 뭐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사실 조금 뭐 GIF 같이 좀 약간 품질이 좀 낮은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들 좀 이제 좋지 않은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상세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로만 승부하는 그렇죠. 네, 이미 거의 이미지 위주로 이제 승부를 하는 이제 그러한 이 업체인데 플랫폼 자체가 페이팔 인수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제 아예 쏙 들어간 거죠. 쏙 들어갔죠. 네, 작년에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불발이 되면서 네, 네 또 하락을 좀 붙이는. 저는 네. 핀터레스트를 직접 쓰고 있는 입장에서 사용자고 국내에서 1등 사용자고. 1등 사용자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저는 사실 네. 그 해외의 매출 판매가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서 네. 사용을 했는데 이 주가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유입량이 갑자기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그 인터넷 플랫폼상에서 혹은 구글이나 뭐 이런 핀터레스트 상에서 이런 뭔가 페이스북처럼 막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이 핀터레스트의 어떤 이제 그 플랫폼 자체에 네. 있는 내용 자체가 네.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핀터레스트가 구글 이제 서칭할 때 네. 뜨지 않는 그러니까요. 네, 뜨지 않는 그런 문구를 써서 핀터레스트를 없애자. 네. 안 나오게끔 하자. 자, 이런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게도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유용하지 않지는 않은데. 네. 자, 근데 이제 핀터레스트가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네. 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제 또 앵커님 말씀하신 그 어떤 결제 시스템과의 어떤 핀테크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핀터레스트와 많이 이제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자, 이런 평가가 좀 이제 핀터레스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좀 저평가가 되는 그런 판단을 받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팀랭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 목표 주가가 지금 $51.7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6% 네, 상승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상승력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자,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 청록 색깔이 예상 EPS고요. 자, 이제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된 네, EPS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작년 이제 4분기 예상 EPS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네, 그런 모습 한번 보시면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2월 10일이에요. 네, 2월 10일에 또 어떤 발표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떤 반등 구간을 갈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내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핀터레스트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플랫폼일 뿐이고 뭐 네. 그 안에 광고가 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핀터레스트가 과연 뭘로 돈을 벌어서 결제가 와서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네. 뭔가 만들었는데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어차피 사이트 누르면 바로 그렇죠, 연결되니까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은 네. 페이팔도 나왔네요. 네, 다음 종목이 페이팔입니다. 네, 페이팔인데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일본 기업이죠. 페이디라는 이제 일본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를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국민의 70% 이상이 현금 결제를 합니다. 네, 그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작년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70% 이상이 카드 결제를 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현금 결제나 여러 이제 결제 시스템이 이제 더 간소화 될 것이고, 네. 예, 그러한 이제 일본의 인구들이 이제 카드나 아니면 더 좀 간편한 이제 결제 시스템을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잠재성을 보고 페이디를 또 인수를 하지 않았나. 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뭔가 이제 핀테크 사업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서 네, 이렇게 이제 인수를 했던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수수료 인상이죠. 네, 작년에 이제 수수료 인상을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도 높은데. 그 수수료 인상의 매출이
이번 작년, 그러니까 4분기 때 이제 적용이 되면서 네. 올해 2022년에는 그 부분이 이제 매출적으로 잡힐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저평가된 종목으로 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페이팔이 낮은 수수료가 아니거든요. 네, 더 그렇죠. 온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매수 의견이 그렇죠. 26명이고요. 네. 그다음 보유가 이제 6명. 네, 그다음에 이제 매도 의견이 이제 1명 이렇게 되는데 목표 주가는요 255불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42% 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보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또 EPS 추정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뭐 매출의 그런 이제 급변하는 그런 매출은 보이진 않고 있지만은 네, 지금 현재 이제 주가의 위치가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월 1일 날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는 이제 주황색이 이제 매출이고요. 그다음에 청록색이 이제 이익입니다. 이제 어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2월 1일 날 또 어떤 발표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마치 그 넷플릭스와 똑같아요. 코로나 때 너무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본연의 시적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아마도 급하게 올라가거나 네. 이런 일 없을 걸로 보이니까 좀 편하게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은? 네. 그다음에 이제 세일즈포스인데요. 네. 세일즈포스는 뭐 클라우드 다들 아시는 예,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이제 중점을 두면서 고객 관리 데이터 분석 및 연결을 하는 최근에 이제 페이팔과 또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네, 지금 이제 세일즈포스에서 있는 그 결제 시스템에 페이팔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네, 이 이제 파트너십으로 계속 이제 매출을 상승시키겠다. 네. 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와 또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중국에 진출하는 여러 이제 기업의 어떤 플랫폼을 세일즈포스가 맡아서 하겠다. 자, 이렇게 좀 밝히면서 좀 저평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340불로 이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승 여력은 48% 정도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뒤에도 마찬가지로 EPS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사실 이제 실적 발표가 3월 1일이에요. 네, 그렇게 좀 상당히 좀 뒤에 네, 실적 발표를 하는 자, 그런 모습이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매출과 이익을 한번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뭐 지속적으로 또 상승 좋아져요. 네, 좋아지는데 비싼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퍼가 123배입니다 오늘 장이죠. 근데 저평가라는 베이스는 뭘까요? 그만큼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괜찮다. 사실 지금은 123배인데 포워드 PR은 50배입니다. 네. 빨라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빠진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목? 네, 네. 마지막 종목은 델타에어입니다. 오. 자, 델타에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 너무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해서요. 이제 앞으로 사실 뭐 항공 또는 여행, 레저 자, 이런 이제 섹터가 정말 그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걸리기만 해라. 네, 그렇죠. 그냥 걸리기만 해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미국의 또는 세계 1위 항공사인 델타 에어를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다. 자, 이렇게 또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를 자, 51불로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 여력은 30% 정도가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상승 여력이 크지 않아요? 네, 그렇네요. 네. 좀 덜 빠져서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좀 아시겠지만 아이고. 매출은 증가를 그래도 하고 좋아지네요. 있어요. 예,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게 다시 또 이익 국면으로 넘어서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나올지 결과를 좀 예측하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유가가 또 너무 많이 올라서 항공주는 유가 오른 것에 대한 좀 안 좋은 타격을 받잖아요. 여러모로 어려워요. 항공주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평가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 가지고 그렇죠. 델타는 많이 보유한 종목 네네. 한 하위권에 있습니다. 네네. 이미 해서 많이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항공주는 다시 얘기하지만 너무 악재가 많아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속에서 네. 저평가된 낙폭과대 종목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시장 상황의 급변과 또 그 원인,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국내 시장도 그렇습니다. 열릴 텐데 네. 부디 오늘은 좀 디커플링해서 네. 시장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